어트리뷰시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폭넓고 광범위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트리뷰시입니다. 스타일은 지금 현재 패러그래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패러그래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엘리먼트에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글자의 크기라든가 혹은 뭐 모양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만 별도의 하나의 과목으로 빠져나와 있죠. 우리가 HTML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할 것이 바로 이 스타일 관련되는 것인데 지금 간단하게 어떤 예습 삼아 맛보기 삼아 간단하게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엘리먼트에 어떤 스타일을 넣는 경우 스타일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우더 블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죠. 바로 실시간으로 바뀌었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H1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H1에서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것이 H1이죠. 현재 여기 있죠. 이게 H1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컬러를 블루 바꿔줬습니다. 바뀌었죠. 그죠? H2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가 있고 P도 들어가고 A도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A는 좀 링크니까 빼놓고 그리고 기타 여러 군데다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색상뿐만 아니라 폰트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폰트를 특정에 지정해 줄 수가 있죠. 폰트 패밀리 베르다나 하니까 지금 현재 폰트 패밀리가 조금 전에 모양에서 바뀌었죠. 그래서 다른 어트리뷰시도 뭐 그렇지만 어트리뷰스의 기본적인 형태는 보다시피 이렇게 인용 부호 속에 이 네임과 밸류가 이렇게 클론으로 그죠? 클론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어트리뷰 네임 그죠? 어트리뷰 네임의 값으로서 이퀄 기호가 있고 값으로서 이렇게 인용부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죠? 인용부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인용부에 들어와 있는 이 언어들 단어들 역시도 이런 구조 또 네임과 값 형식이라는 거, 요 구조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모든 어트리뷰시 다 이런 형식입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반복되니까 한 번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다른 폰트도 한번 지정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여기다가 H3니까 H2에다 정의해 보죠. H2에다가 다른 폰트를 이번에 요로 넣어보겠습니다. 클리어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폰트도 바꿔줄 수가 있고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사이즈도 물론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든 줄을 퍼센트를 쓰게 되는데 H1에다가 사이즈를 한번 다른 걸 줘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폰트 사이즈 300%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에 맞춰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지금 300%네요. 그리고 대상 바뀌 시간 볼때 어쨌거나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죠? 이름 있고 값이 있고 그 사이에 세미클론 있고 클론 있고 세미클론이 들어가 있고 그죠? 요 형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니까 계속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는 거죠. 어트리뷰스의 구성은 그러니까 네임 이퀄 있고 인용부호 두개 있고 그 사이에 또 네임과 그다음에 클론과 밸류 형식 있고 세미클론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죠? 이 네임 큰 앞에 있는 네임과 뒤에 있는 네임은 또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 용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용어로 쓰는 것이 갑자기 생각하기는 안 나네. 나중에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임 밸류 이 전체가 밸류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것의 밸류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라는 거. 그 외에 조금 더볼 만한 것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위치 요것을 조금 넓혀 놓을게요. 넓혀 놔서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인데 이것도 좀 넓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화면이 좀 좁네요. 그렇다고 해서 글자를 좀 작게 하기도 그렇고. 자, H3입니다. H3에다가 이번에는 스타일에서 텍스트 얼라인입니다. 네,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것도 구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단어가 두 단어가 텍스트라는 단어와 얼라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될 때는 어트리뷰스의 네임에서는 이렇게 대시로 연결합니다. 대시, 텍스트 얼라인, 그리고 폰트 패밀리, 대시로 연결되어 있죠. UTF-8 대시고 다 대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폰트 사이즈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조금 전에 했던 것이 얼라인에서 센터 가운데다 뒀죠. 가운데다 두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그렇죠. 가운데 와 있죠. 그렇죠? 물론 센터 외에 레프트도 있고 라이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